지난 3월 리그 2라운드의 상암. 사연도 많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1라운드 대승의 서울을 격침시킨 신생 돌풍 강원의 한방. 무대만 바뀐 그들의 16라운드 재배입니다. 강릉종합운동장입니다. 강원 FC와 FC 서울의 경기. 강원 FC의 서포터들 그리고 FC 서울의 서포터들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순호 감독 그리고 균해슈 감독입니다. 자, 강원 FC의 공격 공단에는 자, 기성용 앞쪽으로 상대를 줬습니다. 대양 왼발 슛 한 곳 들어갑니다. 선취점 원정팀 FC 서울이 기록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앞쪽으로 잘 밀어줬고 대한 선수가 이것을 받아서 한번 치고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 득점을 기록합니다. 대한 선수의 득점. FC 서울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오른쪽에서 정조국 안쪽 보고 띄워줬습니다. 역시 대한 그대로 슈팅한 것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대한 선수 추가 골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쳤습니다. 강원 FC 왼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앞쪽으로 연결 좋은 패스. 안쪽 보고 띄워줬습니다. 헤드슛! 골 들어갑니다. 김영호 선수 만회골 동점골을 기록하는 강원 FC 7분 만에 만회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원근 선수 안쪽으로 크로스. 김영호 선수의 멋진 헤딩골. 1대1 동점 상황 FC 서울의 공격입니다. 가운데로 축구 기대로 슛! 골키퍼 선방 유현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이청용 선수가 대한 선수를 보고 넣어줬고요. 대한 선수 슈팅을 했습니다만은 유현 선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앞쪽에 대안이 기다리고 있고 정조국 그대로 슛한 건 유현 선수 잡아냈습니다. 유현 선수의 전방. 정조국 선수의 슈팅.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강원 FC의 공격. 자, 중거리 슛한 건 김호준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강민 선수의 중거리 슛. 자, 기성용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립니다. 앞쪽으로 넣어줬고 자, 이청금 받아서 그대로 슛한 건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FC 서울. 이제 볼팀으로 가는 이청용 선수. 팬들에게 큰 인사를 하는 골입니다. 자, 2대1 FC 서울이 다시 앞서갑니다. 이청용 선수의 골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어시스트. 이청용 선수의 득점.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FC 서울의 계속되는 공격. 왼쪽 측면에서 기성용 치고 들어갑니다. 기성용 그대로 찬 건 골키퍼 맞고 다시. 자, 이제 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대한 선수가 또 한 번 기회를 맞았습니다만은 득점하지 못합니다. 자, 프리킥 좋은 기회. 달려오면서 그대로 슛한 것! 골키퍼 정면. 김호중 골키퍼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입니다. 이강민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슛. 중거리 슛. 프리킥. 골키퍼 앞에서 많이 휘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여기서 한 명 제끼고 안쪽 띄워줬습니다. 반대쪽에서 헤딩! 김영호! 살짝 맞았네요. 아,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강원 FC 김영호 선수입니다. 자, FC 서울 공을 뺏었습니다. 이승열 그대로 중거리 슛한 건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나 수비의 실수를 틈타서 이승열 선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윤준하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창훈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윤준하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박종진 안쪽 띄워주고 헤딩슛!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아,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김영호 선수. 김호준 골키퍼의 선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김호준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기성용의 프리킥, 헤딩슛, 골키퍼 유현 선방입니다. 아, 상당히 또 어려운 공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치곤 선수 헤딩슛이었는데요. 자, FC 서울 계속해서 공격 들어갑니다. 페널티리아 오른쪽에서 여기서 반칙이 나옵니다. 페널티리아 안쪽에서의 반칙, 이청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전원근 선수 걸려 넘어지는 이청용. 대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현 골키퍼 긴장. 대한 선수 달려오면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잘 차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1을 만들어 놓는 대한. FC 서울이 2점 앞섭니다. 후반 35분 대한 선수의 득점. 대한 선수 물러나고 김승용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자, 코너킥 높이 떴습니다. 반대쪽에서 헤딩 떨궈주고 달려오면서 그대로 왼발 슛! 오른쪽 빗나갑니다. 이승열 선수 또 한 번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아쉽게 득점하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띄워줬습니다. 김호준 펀칭 그대로 슈팅한 것. 아, 또다시 김호준 선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막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3대1로 원정팀 FC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명이 넘는 환호, 31개의 슈팅 공방전, 대단한 승부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이청용. 이보다 더 멋진 고별 선물 있을까요?
뛰어드네 다시 보기에 이은 새 코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뭐 갈 때까지 FC서울의 승리를 안겨갈 수 있어서 너무나 정말 기분 좋은 경기였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또 도움을 해줬어요. 네. 글쎄 성용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또 너무 패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제가 골넣기 너무 좋은 그런 어시스트였습니다. 네, 일단 영국으로 가서 뭐 메디컬 테스트를 일단 한 다음에 또 뭐 계약 협상을 좀 일단 하고 또 협상이 조건이 맞으면은 또 사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일단 아직 확정난 건 아니고 확정나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금 K리그나 AFC 챔피언스 리그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칭 스태프나 동료 선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특히 뭐 저를 FC서울도 사랑해주고 또 저를 사랑해주신 수호신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좀 마음의 빛을 지고 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거기에 가든 여기에 남든 뭐 제 최선을 다한다면 팬들이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꼭 잘 적응해가지고 좀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성윤이가 좀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FC서울을 좀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나중에 다시 같은 팀에서 만나서 좀 꼭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